저도 그냥 하나의 기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제 작업이라는 것이 가장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박군우 학생이 만든 이 기계를 활용하고 또 기존에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다시 또 같이 활용을 하면서 우리 방제 작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벨트식 흡착제로 방제 효율성을 높인 박근우. 과연 그의 운명은? 자, 박근우 학생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근우 학생 입장에서 일점의 가점을 안고 그렇죠. 출발을 네. 하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예상 점수는 몇 점 정도? 저는 76점 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아, 76점. 네. 일단 1위 자리는 확보를 하겠다. 네. 예. 박근우 학생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과연 74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도전자 박근우! 50, 60, 72점입니다. 네, 아쉽지만 박근우 학생 72점. 치열한 접전 끝에 김대용, 박상현 도전자가 최종 우승 후보에 올랐다. 자, 박상현, 김대용, 김대용, 박상현 학생의 대결로 합치게 됐습니다. 네. 학생 긴장을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네. 두 학생이 그럼 서로의 성격이나 네. 이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상현 네. 학생이 먼저 그러면. 대용 학생은 네. 어떤 학생인가요? 동생이라서 그런지 형 말도 잘 듣고 정말 잘 따르는 편인데 너무 수줍음이 많고 떠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현이 형이 평소에 이제 조금 좀 이제 우락부락하게 생기셔가지고 사람이 다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 야, 이거 근데요, 웬만해서 외모에 대한 공격은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요, 기본적으로 긴장은 이제 좀 풀어진 것 네. 같아요. 먼저 지역의 네. 질문 정창원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대로 한번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개발한 낫도를 운항하는 최고의 선장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 필요한 기계들을 발명을 하면서 더욱더 좋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항해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기관 쪽이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꿈의 기업의 모든 기관이 제 손을 거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 꿈의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네, 꿈의 상자 안에는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의 노력을 대변할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 이야. 자, 꿈의 상자 안에는 모자가 일단 제복을 있고요. 입을 때 그렇죠. 쓰는 모자. 어느 학생의 물건인가요? 네, 저의 물건입니다. 아, 김대용 학생.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실습도 나가고 그리고 항해술을 배우다 보니 이 옷을 입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복을 입었을 때처럼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용 학생의 교복 모자. 이게 장화예요. 장화입니다. 그것도 장화. 약간 작업용 장화. 예. 그 장화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봉사활동을 할 때 신었던 장화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아파하는 걸 보고 제 마음도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의 기업에 입사해서 이런 바다가 아파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두 학생의 간절한 마음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최종 점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점수 합산의 시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박빙의 대결 속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꿈의 기업 입사 프로젝트 스카우트 최종 점수를 공개합니다. 현재까지는 1점 차이였거든요. 1점 차이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그대로 자, 것인가? 김대용 학생이냐? 박상현 학생이냐? 90, 91! 최후의 1엔 오늘의 주인공 김대용과 박상현! 주인공은 94점 김대용 학생입니다! 94점 김대용 학생입니다! 최후의 1인 주인공 김대용 학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김대용 도전자.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멋지게 도전하기를.